안녕하십니까. 여의도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정우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지혈증입니다. 먼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혈증이란 말이 혼용되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내에는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 성분은 식품으로 섭취한 외인성 지방과 몸에서 합성된 내인성 지방에 의해 농도가 결정됩니다. 이 지방 성분을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은 다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LDL, HDL, 중성지방의 총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중의 지방 성분이 증가했다는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상지혈증은 어떤 의미일까요? 총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방 농도가 증가했다는 의미의 용어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상지혈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총 콜레스테롤 상승, LDL 콜레스테롤 상승, 중성지방의 상승,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이상지혈증입니다. 그러나 고지혈증은 일반적으로 혈액 내 지방 성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관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남자가 17.7명, 여자는 16.1명으로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이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혈당 상승입니다. 이 중에서 흡연과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과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150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1.5배, 여자는 1.2배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 필수 항목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이상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인의 이상지혈증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이면 정상, 200에서 230 사이는 경계, 230 이상이면 높다고 평가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100에서 129 사이가 정상, 130에서 149 사이가 경계, 150 이상이면 높습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 150에서 199까지 경계, 200 이상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이면 낮고 60 이상이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HDL은 낮은 것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입니다. 이런 진단 기준에 따라 내 콜레스테롤 농도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치료라는 말보다 관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관리는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고 좋아졌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농도에 이상이 발견된 분들은 평생 관리를 하시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자신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파악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흡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농도,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이상, 부모 형제 자매 중 남자 55세, 여자 65세 미만의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가족력입니다. 이들 위험 인자를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고 위험도에 따라 콜레스테롤을 어디까지 낮추는가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위험군은 이미 관상동맥질환이나 경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복부동맥류,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로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위험군은 주요 위험인자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로 LDL 콜레스테롤을 130 미만으로, 위험인자가 없거나 한 개뿐인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16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심장병 위험도를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방법은 식이관리, 운동, 약물치료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식이관리와 운동입니다. 혈청 지질 농도는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의 섭취량, 과식, 음주 등의 식이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선 필수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떤 음식을 피하면 되는지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콜레스테롤은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몸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완전히 비례하지 않고 음식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는 하루에 200m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육류, 특히 내장 부위나 달걀, 노른자, 오징어, 가금류의 껍질 부위, 팜류, 코코넛류 등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식품을 통한 포화지방산 섭취가 1% 증가하면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2%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생선과 들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질을 많이 섭취하여서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혈청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에 2 내지 4g,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1g 정도의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음은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 두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고 하루에 10g 정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5%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소로 보리, 콩류, 옥수수, 통밀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사과, 복숭아, 배, 딸기, 감 등 거의 모든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출 뿐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등도 이상 위험도를 가지신 분들은 운동으로 콜레스테롤 관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운동부와 심전도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깅, 수영, 사이클 등의 유산소 운동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 되는 강도로 40분에서 60분 유지하시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 등의 근력 운동의 경우 주 2-3회 정도, 최대 피로도를 느끼기 2-3회 정도 전에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의 경우 주 5회에서 7회 정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통증을 느끼지 않는 강도로 15에서 30초 유지하는 것을 2-3회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식이관리 운동은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나타나며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고지혈증은 질환 전 단계의 위험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